라거나, 무슨 일인데 불렀어? 아, 뭐야, 바빠? 왜 핸드폰만 해? 아, 정말 뭐야. 아, 뭐야. 참, 사람 앞에 앉혀놓고 휴대폰만 보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아. 구독이, 좋아요. 기껏 귀한 시간 내서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휴대폰만 보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딱 쓰기 좋은 그런 문장입니다. 사람 앞에 앉혀놓고 휴대폰만 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중국어로는요, 뾰로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着人面, 只顾着玩手机, 太没礼貌了.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당着 뭐뭐뭐뭐라고 하면요, 뭐뭐뭐뭐 앞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人面 하면 인면이죠.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着人面, 사람 얼굴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只顾 또는 只顾着 뭐뭐뭐라고 하면 그 뭐뭐뭐에만 오로지 정신이 팔리다 또는 그 뭐뭐뭐에만 집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집중을 하고 뭐에 정신이 팔렸을까요? 玩手机 이거는요, 휴대폰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휴대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이거는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太没礼貌了,太 뭐뭐뭐了라고 하면 지나치게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没礼貌, 예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太没礼貌了, 너무 예의가 없지.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표현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只顾입니다. 只顾는요, 오로지 뭐뭐에만 정신이 팔리다라는 뜻인데, 只顾 뒤에다가 정신이 팔린 것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은요, 不能 뭐뭐 하면 안 됩니다. 只顾生产, 생산에만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要 부모도 해야 한다인 거죠. 주의 안전, 안전에 주의하다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我们每次说话的时候，我们우리가 每次 매번 说话的时候 말을 할 때마다 매번 말을 할 때마다 你 너는 只顾你自己 너만 돌보더라 너만 신경 쓰더라 너에게만 정신이 팔렸더라입니다. 그래서 只顾 뒤에다가 정신이 팔린 것을 써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제가 써놨지만 사람을 딱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거 그게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죠? 当着人面只顾着玩手机，太没礼貌了。只顾。 不能只顾生产，也要注意安全。我们每次说话的时候，你只顾你自己。